코로나19로 각종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대중음악 공연장들이 코로나19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거세진 거리두기 제한으로 뮤지컬, 음악 공연, 오케스트라 등 침체됐던 공연계. 주인 잃은 객석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그냥 모두 다 정체돼 있었잖아요. 한 뭐 절반 이상 일이 예전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밑에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코로나19 이후 대중문화 공연 예매율이 약 75%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연예 사회 그리고 비대면의 그 산업의 가능성도 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그 음악계가 많은 실험들을 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갖다 만들고 외국인들에게도 새로운 것들을 갖다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제작되는 음악 콘텐츠.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이미 많은 공연들이 제작돼 온라인으로 공유되었는데 여기 스튜디오가 정말 좋은데요.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온라인 전용 스튜디오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공연과 차별성을 둔 비대면 온라인 공연은 홀로그램, AR, 음향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팬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뉴욕 아니야. 안녕하세요.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Stars, stars. 지금 함께하는 이 공간이 바로 최신 트렌드의 상징,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팬들은 VR 가상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 만남을 가지며 새로운 소통의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 좋아요. 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